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뭘 생산 중이신 것 같은데. 네네.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? 아, 여기는 이제 수돗물에서 요즘에 뭐 유충이라든가 녹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네. 네, 그런 이물질들을 그 정교하게 걸러주는 그 수돗물 정밀 여과 장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. 일상 곳곳에 쓰이는 소중한 물. 정수장부터 우리 가정의 수도까지 상수도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쓰고 마시는 수질이 달라진다는데 노후된 배관 안에서 녹물이라든가 뭐 어떤 이물질 때로는 이제 뭐 배수지나 그런 데에서 유충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수도꼭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정밀 여과장치를 생산을 하게 됐고요. 기술자의 여과장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오염된 물을 깨끗이 여과해주는 이 필터에 있단다. 이 필터의 원리가 외부에서 그 내부로 들어가면서 이물질이 이 그 필터링이 되면서 깨끗한 물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 안으로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서 깨끗한 물이 이쪽으로 아울렛되게 돼 있습니다. 과연 여과 성능은 어떨지 직접 실험해 봤는데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넣어서 지금 통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과기를 통과한 물이 이 라인을 걸쳐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여과된 물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. 여과가 끝난 후 장치를 열어보니 아,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필터 상태 한번 봐주시겠어요? 필터요? 예, 필터가 저희가 아까 그 인위적으로 넣은 이물질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금 걸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걸러진 후에 그 수돗물의 탁도도 저희가 한번 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술자의 정밀 여과 장치를 거친 수돗물의 탁도 얼마나 깨끗할지 궁금한데 걸러진 물의 탁도를 측정해 보니 여과기를 통과하고 나서 물의 탁도는 지금 0.17. 정도 나왔습니다. 먹는 물 수준 기준이 0.5 NTU 이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깨끗한 그 물이 여과돼서 지금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